자, 새해 첫날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한번 보자면, 자, 나스닥, 다우, 양대 시장 다 하락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매니저들이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일명 드레싱을 하죠. 연말 드레싱까지 해가지고 쭉 끌어당겼던 부분,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조금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240까지 반등 강하게 했다가 조정 그리고 재반등 구간입니다. 제법 많이 올랐어요. 2.86%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뭐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 20일 다시 올라타길래 매수 들어가서 뭐 가볍게 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앞전에 연성했다고 여러분들께 계속 보고 드렸으니까 12월 1일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는데 1패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 지금 매매해 나가고 있는데 자, 뭐 1패 1위 1비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를 여기 매도 자리도 맞긴 맞거든요. 이거 빵 치고 간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그냥 손절 걸어놨습니다. 손절을 좀더 타이트하게 걸고 매매할 생각입니다. 이거 뭐 그죠? 한 방에 뭐 60틱, 70틱짜리 막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틀어막혀 있잖아요. 그죠? 크게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리까리 와리까리 날것 같습니다. 힘이 지금 현재 위로 세게 치고 가진 못할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취소 일단 주문이 손절을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본전에 딱 주문이 넣고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밑에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손해는 보지 말자. 트레일링 스탑이죠. 수익분 토해내는 거 본전까지는 안 가겠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까지도 충분히 열려있어. 지금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게 박스 거. 그때 뭐 본전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뭐 네다스틱이 어디야 하고 끊어버릴 것이냐 제 성향은 네다스틱이 어디야 이러고 끊어버린 성향인데 그죠? 여기를 자꾸 흔들흔들거리면서 한번 무너지고 두번 무너지고 세번 무너졌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취소 주문이 아래거리 땡기고 하면 못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락 추세가 아니거든요. 여기 고점에 밀려오는 거 어느 정도 예측으로 들어간 건데 이거 뭐 아리까리하고 꿀 땡기는 조짐 보이면 겁나잖아. 그죠? 쑥 꿀 땡기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물론 얘기를 휘청거리면서 앞전처럼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거 밀렸으면 이렇게 쭉 밀려야 되는데 또 끌어당기고 또 밀리면 쭉 빠져야 되는데 또 끌어당기고 밀렸는데 또 끌어당기고 하는 게 밑으로도 뭐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쭉 밑으로 간다고 쭉 들고 있습니까? 당기면 그냥 적당히 끊고 나와요. 여기서 사실 잘하는 매매는요, 여기를 빵 무너뜨리면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다시 리바운드 나왔을 때 그때 매도 하면서 밑으로 매도 포지션 잡든지 아니면 여기를 뻥 뚫어버리면서 그죠?
상승적으로 확실하게 굳혀놓고 다시 조정 받았을 때 눌림목을 노리든지 그게 좋아요. 지금은 와리까리 와리까리 일명 비추세 구간이잖아요. 횡복 구간. 선물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횡보 구간에 매매하지 마라 이런 격은 아닌 격언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당하거든. 특히 추세 매매하는 사람은요 횡보 구간이 완전 약점 구간입니다. 근데 그 약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로스컷 그러면 돼요. 로스컷. 아까 매수 쪽으로 볼 때 여기 로스컷 그렸거든요. 매도 쪽으로 볼 때 여기 로스컷 그렸거든요. 이거 뚫고 뚫고 가면 그쪽으로 크게 터지기 때문에 그거 안 두드려 맞으면 괜찮아요. 봐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의 리액션 주시면 중계하는 입장이 덜 심심하겠죠. 혼자서도 잘합니다만 그죠? 같이 티키타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좀 야구를 중계하는 캐스터가 있다면 닥터케인이 이 주식을 그죠? 중계하는 캐스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밑으로 잘 안 쳐지겠어. 이걸 지금 강력한 어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애매하다. 이제 고점 부위라서 단기 고점 부위라서 애매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단 73.57 여기를 빵 뚫으면요 밑에 조정 받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늦게 매매 시작한 애들이 매도 때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손절 넣으면서부터 위로 더 강하게 갑니다 이제. 그리고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 아 위쪽으로 쏘는가 보다 따라 붙어요 상승적으로. 그러면서 강하게 갈 가능성 있어요. 일단 하나 따라 붙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손절 하나 끌어놨고 상승적으로 베팅한 이유는요 여기 무너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데 밖으로 땡긴다 이거지 위쪽으로 가겠어 라고 의지를 작포했습니다. 위에 좀 틀어막히 했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따라 붙었어요. 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 추세선도 있고 전고점 구간이니까 자꾸 틀어막혀 있는데요 자 일목구름도 양운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좀잘 듣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죠. 듣고 하면 다음 전략대로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거 노리면 되죠. 그럼 내려오면요 또 사면 됩니다. 토해내는 것보다요 7만원 10만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20 정도로 이렇게 조정 받으면 다시 맞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 바로 볼 겁니다. 위에서 매도? 위에서 매도는 가능한 한 안 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뻥 하고 치고 가면 골치 아파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손절이고요. 일단 또 온봉 보이니까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를 안 하려고는 하는데 짧게 끊으면 되거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또 챙깁니다. 450달러 수익. 자,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뭐 월선 지지 구간이고요. 뭐 일봉 1분봉에 보면요, 여기 21구간이기도 하고 61구간 그죠? 지지권이니까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어하는 저 입장에서는 역추세거든요. 물론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요. 길게 안 들어갑니다. 자, 60만원을 수익을 챙겼는데 수도받으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어중간해요. 그죠? 하락하다가 돌려내긴 했으나 또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권역까지 왔고, 그래서 매도를 때리기에는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도도 머쓱하고요. 매수를 때리자니 고점 부위다 이겁니다. 단기 고점 잘못 들이대면 먹은 것도 하니깐요. 자, 오늘 수익 이어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뭐 12월 수익까지 여러분들 공개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자, 1패 한번 있었고 계속 연승 이어나간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키였습니다.